네가 내 옆에 있으니까. 우리 키스까지 했잖아. 씨. 무슨 안 보여. 여보세요? 제가 잠시 후에 전화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전화기 좀 꺼놓지 그게 뭐냐. 나름 지성인이라면서 극장에서 휴대폰이나 켜놓고. 아니 나중에 전화 드릴 거면 뭐하러 전화 받아. 아 좀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해. 언니는 역시 또 멀쩡하구만. 하나도 안 슬프더만 뭐. 에? 얼굴은 완전히 우울해 밥 말아 드셨는데 뭘. 그래 나도 슬프다. 슬퍼. 야 난 왜 이렇게 연애복이 없을까? 눈이 너무 높아서 그러지. 아직 연락 안 왔지? 그 남자 집까지 갔다면서 도대체 뭐라고 온 거야. 아니 남녀가 한 방에 들어갔으면 당연히 코스를 밟아서 혼수를 장만해야지. 혼수? 아기. 야 쬐끄만게 뭘 한다고. 아빠 가. 불쌍해서 언니 번호로 문자 남겨놨어. 뭐? 누구한테? 홍태성한테? 뭐라고? 나 오늘 한가해요. 야 진짜? 아유 지랄한다 지랄해. 어디 대학 합격 발표 났냐? 뭐래? 나도 한가해요. 아, 뭐라 그러지? 나 뭐라 그래? 언니가 들이대라. 아 하지마. 언니세요. 아! 뭐? 커피 하실래요? 보냈어. 아 진짜. 이거 마시자고 전화한 거예요? 네? 아, 네. 아, 인스턴트 커피 잘 안 드시죠? 난 이게 제일 맛있던데. 생각보다 되게 소탈하시네요. 모네도 입맛 되게 까다롭던데. 전화 받고 많이 기대했는데. 기대해요? 집도 엉망이고 빨래도 많이 밀렸고. 그러면 도우미 아줌마를 부르셨어야죠. 도우미 아줌마보다 더 잘하던데. 네? 나도 봄소풍 가고 싶다. 어디로요? 어린 시절 봄소풍으로요. 그땐 아빠가 계셨었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진해가 되게 가까웠는데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아빠가 진해로 벚꽃놀이 데려가 주셨었거든요. 그땐 뭐가 그렇게 즐거웠는지 하루 종일 버스 타고 가도 재밌고 그렇더라고요. 지금은요? 지금은 당연히 싫죠. 사람 많고 버스에 시달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가 안 계시잖아요. 그때는 아빠, 엄마, 나, 동생 이렇게 넷이었는데 지금은 셋이니까. 셋은 쓸쓸해서 좀 그래요. 아 저기요. 아, 저 사진 한 장 찍으시죠. 저희 그런 사이 아닌데. 아저씨, 근사하게 한 장 찍어주세요. 아, 그럼요. 하나, 둘. 아, 홍태성 이 인간 남의 전화 또 씹네. 전화 좀 받아라. 아, 태성 씨, 저 제인인데요. 혹시 내일 저녁에 시간 어떠신가 해서요. 시간 괜찮으시면 저녁이나 같이 할까 하는데 메시지 듣는 대로 연락 좀 주세요. 꼭이요. 야, 설마 지금 말한 태성이 공태성 말하는 거 아니지? 들었어? 둘이 만난 거야? 아니 사귀는 거야? 아, 야 사귀는 거 아니야. 그냥 한 두 번 만났어. 진짜? 와, 너 완전 좋겠다. 어떡해? 웬일이야? 대박. 야, 대박!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가씨, 뭐 좀 먹어야죠. 사모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먹기 싫어요. 나가주세요. 여보세요? 오빠, 건욱 오빠? 어, 모네.
나야, 제인 언니. 아, 언니. 무슨 일이야? 많이 아프다면서? 아, 어떡하니? 저기, 내일 잠깐 집 앞으로 나올 수 있어? 싫어. 귀찮아. 야, 귀찮아도 잠깐 나와. 태성이 오빠도 온다 그랬는데. 같이 저녁 먹자. 태성 오빠? 언니가 태성 오빠를 어떻게 알아? 아, 지난번 너희 집 오피스텔 갔다가 그 앞에서 우연히 한번 봤어. 그때 딱 보니까 너랑 같이 차 타고 가던 남자더라고. 그래서 인사했지. 내 차 타고 가던 사람? 아, 깜짝아! 신호 바뀌었어. 아, 네. 건우 오빠. 어? 언니, 나 갈게.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만나는 건데? 모네야. 우리 모네가 이렇게 예뻤었나? 정말? 태성 오빠 오늘 온대? 그럼. 나 온다는 말 했어? 아니. 깜짝 놀래켜주려고 안 했지. 근데 니는 오빠 말이야. 웃기더라. 뭐가? 너랑은 너무 달라서 차도 없고 좀 회제제하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멋있지. 모네도 왔네? 안녕? 놀랬죠? 모네랑 나랑 태성 씨 놀래켜주려고 일부러 말 안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둘이 또 닮은 것 같기도 하다. 남매 사이랑 역시 달라. 닮았어요? 우리가? 네! 아, 모네야. 엄상무도 부를까 그랬나? 태성 씨, 엄상무님 만나본 적 있어요? 오빠, 나 엄상무 아저씨랑 결혼 안 해요. 아빠한테 말씀드렸어. 오빠랑 결혼하고 싶다고. 오빠 아니면 안 된다고. 모네야, 누구랑 결혼을 해? 오빠? 언니 미안한데 내가 거짓말했어. 이 오빜 우리 작은 오빠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심건우 미안해. 지금 이 사람이 홍태성이 아니라고? 이봐요, 당신 누구야? 들었잖아요, 심건우.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홍태성이라고 거짓말한 거였어? 난 거짓말한 적 없는데 그쪽이 마음대로 날 홍태성이라 불러서 가만히 있었고 내가 홍태성이길 원하는 것 같아서 그런 척 해주고. 아, 뭐 이딴 인간이 다 있어? 야, 재밌네. 웃어? 재밌어? 이거 완전 나쁜 새끼네. 너 사람 순식간에 바보로 만들어 놓고 너는 재밌어? 언니! 제인 언니 왜 저래? 둘이 무슨 일 있었어? 내가 와서 일부러 내 옷을 흘렸고 그걸 핑계로 명함 주고 전화 기다렸다 찾아오고 처음부터 네가 시작한 일이야. 근데 왜 화를 내? 네가 해신그룹 둘째 아들 홍태성인 줄 알고 내가 먼저 꼬시려고 들이댔어. 들이대기만 해? 생판 얼굴도 모르는 남자 빨래, 청소에 설거지까지 다 해줬어. 너, 아니 홍태성 붙잡으려고. 내가 홍태성이 아니라서 억울하다. 그래, 억울해. 분해. 너같이 나쁜 놈한테 내 마음 들킨 것 같아서 쪽팔려서 화가 나고 한순간이나마 너 같은 놈 진짜로 좋아할 뻔했던 내가 한심해서 화나 미치겠어. 이제 됐어? 그러니까 꺼져. 이렇게 되면 내가 홍태성이 아니라는 게 정말 미안해지는데. 너 아직도 내가 우습지? 근데 웃기지 마. 너나 나나 똑같은 부류의 인간인 거 알거든? 아, 너 나랑 같은 이유로 모네 만나는 거 아니었으면 좋겠다. 말리고 싶었어. 비참해 봐야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거기서 끝낼 테니까. 왜 끝내야 되는데? 네가 뭔데? 네가 나한테 뭔데?
다시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